안녕하세요. 헤어 디자이너 수성입니다. 오늘 스타일은 단발 스타일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전체적으로 볼륨감 있는 헤어스타일, 좀 가벼우면서 율동감 있는 헤어스타일 한번 잘라보겠는데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저번 시간에는 앞이 짧고 뒤가 긴 스타일로 라운드 형태의 스타일을 한번 잘라보았잖아요. 오늘은 뒤가 짧고 사이드가 길고 앞이 짧은 스타일에 이렇게 이렇게 라운드성인데 약간 V라인인데 약간 U자라인 가까운 느낌의 형태를 한번 커트를 해보겠습니다. 라운드 스타일인데 딥라인이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가고 사이드에서는 길이감을 좀 살리는 스타일로 한번 연출해보겠습니다. 그 대신 앞쪽은 좀 이렇게 짧다 느낌이 좀들수 있는 스타일로 한번 커트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네이프 먼저 자를게요. 시간 관계상 반만 자르겠습니다. 네이프 라인을 저는 버티컬을 이용해서 한번 잘라볼게요. 길이감은 살리겠습니다. 길이감은 살릴 거기 때문에 첫 번째 가이드 라인 잡으시고 버티컬 90도로 자르겠죠? 90도로 잡으시고 그 다음 패널은 그대로 가져오셔서 50대 50이다 느낌으로 중간 라인을 잡으시고 커트해 주세요. 저는 지금 이렇게 몸 가만히 있고 고개를 이렇게 조금씩 돌려가면서 커트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고객님들 커트하실 때는 저 바디 포지션이 이렇게 좀 같으면서 커트하시는 게 라운드성으로 할 때는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패널. 잘라주시고 여기까지는 그냥 라운드로 갈게요. 사이드에서는 디렉션해서 자르겠습니다. 길이가 너무 짧아지지 않게 체크하겠습니다. 체크해주세요. 체크하신 다음, 저는 딥라인은 다이애거널성으로 디렉션을 해서 길이감을 좀 살리는 느낌으로 커트를 하겠습니다. 거의 90도 느낌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디스커넥션. 첫 가이드 만드셨으면 두 번째 라인 진행해 주세요. 가이드 체크하시면서 세 번째 라인 길이를 최대한 킵하시면서 이렇게 커트를 하시면 지금 보시면 층이 이렇게 올라가시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 라인 동일하게 자르겠습니다. 저는 90도 느낌으로 그대로 층을 좀 많이 낼 거니까 중간 라인에서는 층을 좀 많이 낼 거예요. 동일하게. 동일하게 커트해 주세요. 그 다음 라인 동일하게. 사이드에서 길이감이 좀 길어진다 느낌이 보이시죠? 여기는 절대 자르지 않을 거예요. 앞쪽에서 라인 보시고 사선으로 잡았습니다. 앞쪽에서 연결해 주세요. 그냥 고객님의 얼굴을 보고 어느 길이가 가장 잘 어울릴지 체크하신 다음에 길이 설정하신 다음에 커트해 주세요. 저는 한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렉션을 하시게 되면 길이감이 잘리지 않겠죠? 0도에서 시작하셨다고 하면 살짝 한 20도 정도, 15도에서 20도 사이 살짝 두르고 엘리베이션 한 다음에 커트 진행해 주세요. 그 윗라인은 조금 더 층을 내겠습니다.
조금 더, 한 30도 정도. 대략적으로 한 45도까지는 좀 층을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씩 연결된다 느낌으로 커트를 진행해 볼게요. 윗라인 다시 45도 정도 앞쪽으로 디렉션을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기본 라인에 지금 베이스 커트는 다 마쳤습니다. 이제 말린 다음에 디자인을 한번 들어가 보고요. 오버라인이 좀 무겁다 느낌이 드실 때에는 전체적으로 층을 좀더 들어서 커트를 진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말리고 다시 한번 볼게요. 머리를 다 말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디자인을 조금씩 넣으면서 어떤 느낌으로 가벼운 느낌을 연출할 건지에 따라서 커트가 많이 틀려지기 때문에 여기서 신중하게 어디를 뺄 건지에 따라서 느낌은 많이 틀려지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이 디자인은 그대로 살릴 거예요. 최대한. 그 대신 앞쪽에서 이 라인은 좀 가벼운 느낌으로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질감 처리를 할 때는 밑에서부터 하는 걸좀 선호하는 편 같아요. 왜냐면 밑에서 이렇게 무게감을 뺀 다음에 그 윗라인을 보고 이렇게 조금 조금씩 올라간다 느낌으로 커트를 했을 때좀더 부드러운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 대신 과도하게 윗라인을 제일 처음부터 많이 쳐버리게 되면 여기가 너무 없어지기 때문에 윗라인이 그만큼 많이 쳐야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량이나 이런 거 보시면서 질감 처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십니다. 첫 번째 라인에서 저는 좀 가볍게 한번 길이만 살리면서 질감 처리해 보겠습니다. 선 보시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슬라이스를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가장 좀 빨리도 되지만 결 자체가 가장 깔끔하게 잡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 커트를 할때막 되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디자인으로 자를 건지, 어떻게 형태를 내서 어떤 느낌으로 만들 건지, 흰형인지, 동그란 형인지에 따라서도 디자인이 정말 많이 틀려지잖아요. 저는 일단 커트를 할 때는 손님 얼굴을 최대한 관찰을 오래 하는 편 같아요. 그래서 좀더좀더그 고객님한테 어울리는 디자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좀 하는 편 같아요, 개인적으로. 앞머리는 따로 조금 이렇게 연결만 되게 하겠습니다. 연결만 되게. 요즘에 헤어라인 좀 가볍게 많이 커트하잖아요. 헤어라인도 많이 하고, 가벼운 느낌을 연출하거나 아니면 또 제품을 바르는 고객들이 있어요. 제품을 잘 바르신, 손질을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개인적으로 숱을 너무 많이는 안 치지만 적당히는 치는 것 같아요. 대신 이제 고객님들이 어떻게 손질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겠죠? 이 부분은. 끝에만 살짝. 끝라인만 좀 아주 가볍게 연출을 해볼게요,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테크닉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저는 딱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그 부위를 제가 이렇게, 아, 내가 이 부위를 자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커트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시술 시간도 빠르고, 개인적으로 어디를 빨리빨리 없애고, 뭐 이런 거를 좀 선호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커트가 저 같은 경우에는 평균 아무리 열심히 잘라도, 정말 열심히 해도 한저 같은 경우에는 커트가 한 30분이면 다 끝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정말 대화하면서 해도 한
40분이면 끝내서 저는 적당히만 하고 있습니다. 옆라인의 질감 처리는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모량이 너무 많으신 고객님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수술 칠때좀 조심해야 될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너무 뭉탱이로 이렇게 치게 되면, 이렇게 좀그 부위가 이렇게 풍성해 보이는 느낌이 더 들어요. 속이 짧아지면서 이렇게 좀 풍성해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속라인에서 이렇게 촘촘하게 쳐주는 게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선으로 라인을 계속 한번 진행해 볼게요. 뒤까지, 뒷머리까지. 사이드도 동일하게 질감 처리해 주세요. 사이드에서 조금 더 가볍게. 슬라이스나 질감 처리만 잘해도 커트 선은 정말 예뻐질 수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그냥 머리는 딱 보고 예쁘면 저는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그래요. 밑라인을 저는 일단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속라인은, 네이프 라인의 속라인은 그냥 질감 처리는 숟가위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크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 저는 숟가위로 했고요. 밑라인 살짝. 저는 숟가위로 라인 잡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그냥 느낌 그대로 잘라도 괜찮더라고요. 여기가 조금 무거운 것 같은데요. 질감 처리. 여기가 좀 무거운 것 같아요. 좀 무거운 느낌이 들어서 중간 라인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좀 무거운 느낌이네요. 앞쪽에 조금 더 가볍게 볼까요? 느낌 있게. 연결되게. 앞쪽 연결되게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드라이 한번 하고 다시 한번 볼게요. 저는 오늘 스타일 이렇게 한번 잘라 보았는데요. 뒷라인에서 다이애거널로 라인 길어지게 하고, 사이드에서 뒷라인으로 길어지게 하고, 전체적으로 형태를 약간 이렇게 V라인이나 약간 U자 느낌으로 형태를 생각하면서 잘라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질감 처리하면서 무거운 느낌을 제가 좀 자르면서 형태감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쉽고 간편하게 자를 수 있는 라운드 형태 단발 스타일 한번 잘라보았고요. 레이프 라인에서는 가벼움을 좀 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속잉 라인에서 레이어를 좀 많이 주는 편입니다. 이어 사이드가 좀 길어진다 느낌의 커트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하실 게끝 라인이 너무 길어지시게 되면 거슬리는 느낌이 좀 있으세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디렉션을 조절하시면서 자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